이데일리 TV입니다. 파트론, 맥스트, DLENC, SK하이닉스, 하나투자증권, KMW, 한속네오텍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다날, 클래시스, 뉴, 파트론, 두산밥켓, 웰크론 한택, 조이스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대용로직스, 그리고 K사인, 우리기술투자, 한세실업, NC소프트, 대동, THN까지 올렸고요. MTN은 아비코전자, 하나투자증권, 바이오니아, 리메드, 명신산업, DLENC, 골프존, 동국 RNS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들 보고 오셨습니다. 흐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서 종목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10월 초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현금 좀 많이 갖고 계시라고.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오전에 좀 반등이 반짝 나오는 것 같더니 조금 조정 오니까 깜짝 놀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월 제가 첫 번째 주에 이 시간대에 나와서 앞으로는 현금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한 2, 3주 동안 반등 많이 나와서 현금 많이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좋은 종목들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죠. 첫 번째 종목은 오늘 클래시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미용회사, 피부 미용 관련 그런 회사인데요. 의료기기, 피부 미용에 관한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11월 1일부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이 회사는 2017년 12월에 KTB죠. 기업 인수 목적 2호 회사가 인수를 해서 통합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해놓은 회사인데 얼마 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10월 25일 날 3분기 컨센서스 발표를 했는데 3분기 매출이 한 264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143억, 21%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한 24% 증가한 109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학 때 얼굴 피부 미용 많이 이제 여러분 신경 쓰시잖아요. 방학 때면은 뭐 점도 빼고 예. 어떤 분들은 좀 콧대도 높이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방학 때 그러니까 여름하고 이제 2, 4분기하고 4, 4분기가 원래 호황기인데 3분기는 원래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죠.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증가한 292억, 영업이익도 77% 증가한 158억 정도, 전 분기 대비로 한 11%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 발표하면서 이제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모임도 많이 하고 있죠. 당연히 미용 시술도 증가할 겁니다. 네, 거기다가 신제품 나온 슈링크 유니버스가 출시가 되면서 장비 판매 증가율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수출까지 가세를 해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비침습식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그런 종류의 미용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이 회사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오늘 조정을 잘 하고 있네요. 매수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8월 19일 지점 고점인 2만 7천 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이랑도 루트로닉 관련해서 이제 이미용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자, 그중에서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같은 기조로 가시면서 그 안에서 클래시스를 또 얘기를 해 주셨네요. 1.78% 빠지고 있고요. 22,050원의 흐름인데요. 매수는 2만 원선,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클래시스 눈여겨 보세요.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11월 달에 금리를 올려도 미국이 그리고 테이퍼링을 해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예. 경기 부양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밥켓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형 그 중장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2014년 4월에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스핀오프 분할되면서 소형 건설기계 관련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왜냐하면 부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계들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많이 이제 수익을 못 냈구나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예. 3분기 연결 재무제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 한 1조 한 5,463억,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1,296억으로 한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은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경기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 중에서도 특히나 SOC 관련해서 특히 이제 건설 관련해서 많은 돈을 풀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건설 경기는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나가 있는 이 두산 바켓은 소형 건설기기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회사가 이제 컴팩트 분야에서도 영업이익이 좋긴 한데 문제는 그 산업용 차량을 얼마 전에 인수했는데 그쪽 분야가 조금 약간 약해요. 여기다가 인수하면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 환전 차익에서 손해를 좀 봤는데 그 부분만 빼고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합니다. 이제 인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저평가,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게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이런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한 3만 8천 원 정도, 목표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호실적이 나온 두산 밥켓인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반락하면서 4%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쭉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부터 볼만하다라는 의미시네요. 지금 목표가 5만 원 제시하셨고요. 매수가는 한 3만 8천 원 선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의류 종목입니다. 한 몇 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세 실업입니다. 뭐 이 종목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OEM 공급자 주문 방식이나 ODM 공급자 개발 방식으로 해서 의류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예. 고객사들이 전 세계 미국이나 뭐 유럽에 전 세계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죠. 특히 한 7개국에서 15개 이상의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그 3분기 때 베트남의 공장이 베트남에서 한 50% 이상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 공장에서 갑자기 베트남이 확진자가 확 늘면서 돌파 감염으로 너무 그때 이제 셧다운, 락다운이 됐죠. 공장을 문 걸어 잠그고 그 생산활동을 못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감소하긴 감소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7%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7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 못 만들었던 것들이 4분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2년이 돼서 계약을 계속 했던 거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3분기 이후 정상화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3분기 매출 집계에서 잡힌 계약들의 일부분이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1, 4분기 때 예상했던 4분기 1년 동안의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는 무난히 돌파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도 다른 종목들 다 조정하는 와중에 반짝반짝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2만 2천 원, 목표 가격은 2만 8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요.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무난하게 좀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는 좀 달렸어요. 4%대까지 상승하다가 1%대로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23,45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매수 시점은 2만 2천 원, 목표가는 2만 8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는데요. 관심주는 어떤 걸 보실까요? 네, 관심주는 여러분이 급등 나오기 일보 직전에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안하다고 하시니까 곡물 가격이 요새 많이 올랐죠. 예. 곡물 상승 수혜주 팜 스토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배합 사료, 돼지 사육, 도계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특히 말씀드린 대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8월 달이 원래 곡물 가격이 완전 바닥이었는데 밀 가격도 작년 8월 대비 현재 가격이 아까 확인해 보니까 100% 이상 상승했죠. 미국의 아침에 점심에 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침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건조한 날씨로 연중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중국 곡창지대의 하나인 한완성 일대도 지금 폭우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재고량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고량이 8년 만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재 대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4%, 옥수수는 18%, 밀은 한 10%,
밀도 한 18% 정도 전체적으로 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곡물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가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 회사를 왜 관심 가지셔야 되냐면 이 회사는 러시아 연해주에 여의도 면적의 무려 40배가 넘는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곡물을 이제 재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회사가 2022년도에 이제 투자했던 자회사 에코후지가 199억 원을 출자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말씀드렸던 연해주의 여의도 규모의 40배가 넘는 농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내용들 관심 보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곡물이 제가 보기에 한 1, 2년 이상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실적을 많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오늘 또 가격이 아주 강합니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매수 가격은 한 2,5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3,300원, 손절 가격은 2,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로 인한 수혜주로서 팜스토리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3%대까지도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2,645원대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시점은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2,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원, 손절 라인은 2,2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팜스토리까지 또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